사단법인 기독교세진회가 세진교정센터 개원감사예배를 드렸습니다. 정직원 이사장은 교정센터가 접촉점이 돼서 우리 사회에 교정사역의 필요성을 알리고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며 위기 청소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삶의 의미와 방향을 회복하고 행복하고 건강한 일상을 꿈꿀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독교세진회는 1968년에 설립된 법무부 인가 교정선교 전문기관으로 지난 50년 동안 수용자와 교정선교를 위한 사업과 수용자와 수용자 가족들의 인식 개선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진행해 왔습니다.